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주옥 같은 뮤지님 오셨군요. 아, 반갑습니다. 자. 아, 믿지 않은 관종 언니. 네, 반갑습니다. 네, 딘딘 오랜만이고. 네. 우리 무지씨, 자주 보고 있고. 아, 누나는 뭐 맨날 라디오가 앞뒤로 있어가지고. 매일 봐요, 매일. 우리 남편보다 더 자주 봐요. 우리 철이 잘 있었어? 잘 지냈어. 우리 철이. 아니, 우리 가족 같은 내 철이. 누나 때문에 내가 여기랑 계약해가지고. 나도 그래. 누나 때문에 한 거 아니야? 너무 아, 감사한 일 아니니, 너희들이? 누나가 약간 어떻게 보면 다단계처럼 뿌렸어. 맞아. 맞아. 어, 석진이 형도 누나가 한 거야? 내가 석진 오빠도 쫄인한 거고 내가 없었으면 너희들이 있을 수가 없어. 아니 그치. 나는 결정적으로 그리고 석진이 형이 웬만한 회사랑 계약을 짓지 안 하시는 분이야. 아, 맞아. 그치? 석진이 맞아. 근데 석진이 형이 좋으신 분 같다고 너도 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텐션이 이렇게 낮아지면 너희들 힘들다. 텐션 좀 더 올리자. 좋을 수가 없어 나 같은 경우는. 나 솔직히 우리 부모님한테도 얘기하고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얘, 사실 얘 거 봤어? 얘는 거 봤어? 나 필라테스 하는 거 봤어. 필라테스 한 주 달라. 제 주변 분들을 찾아가서 주옥 같은 노래들을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야, 근데 석진 오빠 왜 안 왔어? 왜냐면 내가 메인이라 나 마지막에 들어온 줄 알았거든? 안 왔어? 진짜로? 뭐라고? 그러면 왜 모인 거야 오늘? 나 뭐 다른 스케줄이랑 생각해서 겹쳤나? 어? 헐. 석진이 형이 그렇게 바쁜가? 런닝맨이랑 응. 없어? 런닝맨하고 라디오 그만뒀어? 응, 진짜 그거 아, 내가 아, 그거 형이 하고 있어요? 야, 너 때문에 안 오는 거 아니냐? 어? 너 때문에 안 오는 거 석진님이 이게 컴퓨가 잘못돼서 이제 개별 촬영이 없으신 거를 오늘 촬영도 없는 줄 알고 지금 다른 데 가셨대요. 최대한 빨리는 오시려고 하는데. 뭐야, 그럼 셋이서 뭘 어떻게 그러면? 셋이서 하지 뭐. 아니, 석진 오빠도 와. 뭐야, 우리랑 섞기 싫은 거야? 아니, 아니. 아니, 그 중에 그래도 석진 오빠 조회수 제일 잘 나와. 이렇게 했어. 야, 너네 둘 너무 약해. 난 지석진 정도는 돼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뭘 약해? 아니, 너네 너무 약해. KBS 연예대상 우수상 탔어요. 우수상 탔냐? 너 진짜로? 우수상 탔습니다, 우수상. 1박으로 아니면? 아니, 요즘에 한때. 1박으로. 지평한 세상 얘기를 좀 해볼까? 솔직히 말해서 지석진 오빠 정도면 지금 SBS 미운우리 새끼랑 런닝맨, 그러니까 SBS에서 두 프로그램 제일 잘하는 것을 밀어줬거든? 그거에 비해서는 되게 안 나오는 편이야. 그리고 틱톡이 터졌잖아. 아, 틱톡 터졌지.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유튜브가 좀 약하지. 틱톡이랑 유튜브는 좀 다르잖아. 근데 틱톡에서 거의 대통령이었잖아. 어, 틱톡은 진짜 잘해. 근데 이 오빠 약간 슬픈 게 뭐냐면 틱톡에서 우주룩스에서 탑을 먹은 거였어. 아, 유튜브에선 좀 약하지만 틱톡 탑이구나 했는데 괜찮다. 이시영이 들어와서 똑같아. 야, 오빠! 오빠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해. 아, 미안합니다. 아니, 완전 모르고 계셨네. 완전 모르고 있었어, 완전. 야, 그래도 위례신도에서 되게 빨리 오셨네. 되게 급하셨어. 겁나 빨리 왔지.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끝난 거야? 유지야, 너는 그런 거 어때? 연예인 최초로 갑자기 아, 지금 제가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오빠가 지금 제일 부지하잖아. 솔직히 네가 제일 부지하잖아. 맞아, 그건 맞잖아. 이게 왜냐면 컨텐츠가 지금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래서 너는 국내 연예인 최초로 호러 유튜버 어때? 호러 유튜버? 그리고 이름도 묘지로 바꿀 거야. 뭐야? 뮤지 말고 묘지. 괜찮지? 뮤지의 묘지. 뮤지의 묘지. 뮤지의 묘지. 뮤지 묘지. 이것도 괜찮다. 괜찮다니까? 아, 그분 있어요. 배운데 신 받으셔가지고 하시는 분이 그분 조회수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 그런 것처럼 가가. 점점 네가 무속인이 돼가는 과정. 근데 이상한 게 내가 그래서 한복이 잘 어울려요. 아, 진짜로. 진짜 그렇잖아. 지금 보니까 형 차에서 위례신도에서 오면서 아이디어 다 생각하는 거 같아. 약간 페이크 다큐였는데 페이크 다큐. 오야 갑자기. 무속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 갑자기 누가 사. 기쁨부를 해서 방금. 어차피 근데 이 유튜브라는 게 사실 구독자님들도 다 보고 계시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맞아요. 근데 나는 떡장으로 어떤 수익 구조가 낙원상가 가면 수많은 떡집이 있어. 떡집? 뒤에다 깔아놓으니까 그 무지개 떡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될 수 있지. 기업에서 너한테 어떤
고민을 상담하는 거지. 갑자기? 어, 그게 PPL인 거지. 그게 회사에서. 그게 회사에서 이런 상품이 나왔는데, 그치? 이걸 어떻게 홍보할까요? 라는 건 PPL이 될 수가 있어요. 오, 괜찮은데요? 아, 아, 좋은 거 같아요. 괜찮다니까? 아, 아. 앞에 인트로를 막 P 글씨로 뮤지에 묘지. 벌써 확 오지 않지 않겠다. 다 하고 이제 형 유튜브 끝낼 때 마지막에 진짜 묘지에 묘지에서 끝내는 거야. 형이 묘지에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펴서 관에서 일단 돈에 미친 사람들. 제가요 빨리 털어 빨리. 미팅만 6개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이게 장보 끝에 악수 든다는 얘기지. 미팅을 너무 오래 했어. 너무 오래 했어. 나도 우리 와이프랑 맛있는 거 뭐 먹을까 뭐 먹을까 한 1시간 고민하잖아? 그렇게 맛없는 겁니다. 아, 진짜 나 뭐 잘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지만 우리 그냥 막 시작했잖아. 그냥 미팅하러 온 날 그냥 찍었어. 진짜 내 차 찍었잖아 그날. 그게 테슬라죠. 어 그게 한 90만 나왔어. 그게 터졌죠. 난 그거만 봤어. 어 난. 아니 하세요. 아, 됐네. 저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 그래. 한번 해봐. 해보시죠. 이게, 이거 한번 한 3회 정도만 찍어보면 답이 나와. 그리고 지금 거에 내가 볼 때 조회수에 100배 찍을 것 같아. 100배 찍으면 100배. 이제 한 4천은 나오려나? 근데 뮤지. 일단 우리 컨텐츠는 다 나왔는데 형은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맞아, 지편할 세상. 돼 있지. 3월 신날이네? 우리 뭐 나와요? 촬영이? 뭐 나와? 신날 대단한 거 찍습니다. 네. 대충 얘기하면은 일단 안 되지. 아 왜? 일단 그거만 얘기할게. 우리가 뭘 도와줄 저주 없네. 그러면 우리 그냥 만난 김에 만약에 각자 어차피 그러면은 어떻게 나아갈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만난 김에 우리도 가끔씩 콜라보를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콜라보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아까 문득 떠오른 게 우리가 안 친한 사람 여기서 좀 서로 안 친한 새끼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 없이 라면 먹는 거 하나 찍자. 그런 거 그래, 재밌어. 웃지도 않고 말하지. 아니면 이거 어때요? 석진이 형의 미리 환갑잔치. 미리 환갑잔치. 우리가 형의 환갑잔치를 미리. 진짜 환갑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때 환갑 때 형이 진짜 작들 타는 거야. 저 지금 형이 진짜 작들 타는 거야. 오빠가 방금 손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러고 가셔서 프로그램 보시면서 그런 얘기한다. 진진이 원래 그런 새끼야.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 9시에 또 다른 그래, 저희 우주록스 있어가지고.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딩가 많이 구독해주세요. 딩가 다 같이 외쳐주세요. 딩가 이거 속산이 형이 짜서 자 오빠하세요. 딩가 컨텐츠를 승부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예. 하러 가시죠. 끝이에요. 해보세요. 마무리 빨리 해봐요 뭐. 지독이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같이 해줘야지. 지독이들 안녕. 안녕. 지독이들 안녕. 자, 미치하는 관종원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고고. 띵. 이렇게 하는 진짜 잘 나는 거 같아. 형은 어떻게 할래? 뮤지잖아. 아마 제 콘텐츠를 기다리시는 분들 제가 1회도 안 떠가지고 아직도 기다리시는 분들도 안 되는데 이제 곧 시작합니다. 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봐, 이런 재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곧 시작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